그러면 이제 처음 다시 돌아가서 전정 재활 훈련을 그래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전정 재활을 하는 두 가지 이제 전략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전정 기관도 일종의 이제 센서 아닙니까? 센서. 그럼 이제 센서에 에러가 생겼을 때, 센서에 문제가 생겼을 때그 센서를 직접 고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센서가 완전히 100% 복구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전정 감각이 하는 역할을 다른 감각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몸의 균형과 그 몸의 움직임을 인지하는 그세 개의 감각 기관이 그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는 센서인 전정 감각, 그 다음에 눈으로 보는 이제 시간각, 세 번째가 이제 발과 척추로부터 올라오는 근육의 통한 이게 신체 감각인데, 만약에 전정 감각이 뭐 영구적으로 손상이 돼서 복구가 될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시간각이나 안구 운동 혹은 이제 체감각으로 그 전정 기능에 보상을 하나요? 그렇죠 부족한 것을 우리가 이제 컴펜세이션 보상할 한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뇌도 하나요? 큰뇌? 그럼 대뇌, 큰뇌도 그렇죠 인지, 대뇌에서도. 예, 커그니션 커그니션을 의식이나 통해서 전정기관이 아예 안 되는 거를 예. 망가져가지고 너는 영원히 안 나, 너는 영원히 전정기능이 회복 안 되고 너는 평생 어지러울 거야 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정 기능이 뭐 영구적으로 손상됐다라는 진단을 받고 왔지만 실제로 재활하라고 실질적으로 좋아지시는 하자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월 그분들은 예. 전정 기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 그 전정 기능이 손상된 상태에서 다른 감각을 동원해서 균형을 찾는 방식을 뇌가 이제 새롭게 익혀나간 거니까 보상의 기전을 통해서 이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그럼 예를 거죠. 들어서 좌측 전정 기능을 네. 운동을 어떻게 시키나요? 그러니까 환자마다 다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와 있는 그러니까 시선을 고정을 하고 머리를 이제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제 왼쪽 전정 감각이 기관이 이제 자극이 되죠. 근데 그 와중에 계속 시선을 고정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도 하고 또 약간 빨리도 하고. 그리고 정면에 있는 타겟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 다양한 타겟을 쳐다보게 되니까 꼭 정면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 있는 타겟, 왼쪽에 있는 타겟을 보면서 시선을 고정하고 그 왼쪽으로 머리를 돌리는 와중에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천천히는 되는데 빨리 할때 이게 슬립이 되고 놓치는 분이 계시죠. 근데 안 되는 거를 계속 반복한다 그래서 이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정 감각만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안구 운동으로 이제 보상을 시켜줄 수가 있죠. 그래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 동시에 타겟을 오른쪽으로 이제 살짝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가 왼쪽으로 갈 때, 빨리 갔을 때 시선이 타겟을 고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정 감각의 추동력만 가지고 그게 안 됐을 때는 타겟을 움직여서 눈의 움직임을 같이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과장을 시켜서 과장을 좀 시켜주는 도움을 거죠. 더줄수 있게 그 그렇죠. 타임스 2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곱하기 2, 뭐, 타임스 2. 타임 메가지는 아니죠. 그래서 타겟을 머리가 돌아가는 반대 방향으로 같이 움직여주거나 타임 2. 아니면은 정면을 보고 있다가 하나, 둘 빠르게 움직이면서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여주거나 이런 안구의 운동 기전을 통해서 저하되어 있는 전정 기능의 기능을 이제 보상해서 우리가 머리가 움직이는 동안에도 시선이 타겟에 유지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이제 익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천천히 움직이는 거랑 빨리 움직이는 거는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이가 뭐고, 어떤 환자한테는 천천히 움직이고, 어떤 사람 빠르게, 둘 다, 그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까요? 그 아무래도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게더 많은 신경 기능이 이제 요구가 되는 거겠죠. 천천히가? 빨리 움직이는 빨리 것이. 움직이는 게? 그러니까 그래서 심하게 어지러운 사람은 빨리 하면 더 어지러울 수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 천천히는 잘 되는데 빨리 하는 게안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머리를 빨리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어지럼증을 느끼겠죠. 그건 당분간 하지 못하고. 그렇죠. 천천히 할 때는 또 괜찮고. 왜냐하면 이제 빨리 움직일 때 전정 기능이 더 많은 에너지, 기능이 효율.
그게 요구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못하는 것을 하기보다는 먼저 쉽고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연습을 하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 스피드와 부하를 이제 늘려가는 방식으로 힘 조절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수학을 못하는데 계속 못하는 수학을 반복해서 시키는 것보다 좀 산수부터 좀 쉬운 것부터 미분적분하지 말고 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잘하는 것을 이제 늘려나가는 네. 게 영어를 좀... 못하면 어떻게 되죠? 뭘 시켜야 되죠? 영어를 못하면 알파벳을 먼저 그러면 유튜브 보면 네. 우리도 유튜브를 찍고 있지만 네. 그냥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운동하고 있어요. 홈트인가요? 전투인가? 근데 이거를 누가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게 당신한테 맞는 거다. 지나치게 하고 있다. 예. 너무 부족. 이런 거를 감별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환자분들한테 안내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여기서 진료를 하다 보면 그 워낙 콘텐츠들이 많다 보니까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대부분 유튜브를 보고 네. 전종 운동을 하다가 오세요. 근데 보면은 했는데도 소용이 없다. 그러시는데 보면은 대부분 이제 오류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너무 있죠. 너무 오버 심하게 많이 네. 막 각도를 이렇게 그냥 하면 좋은 네. 좋은 건지 알고. 그리고 사실 시선을 고정하고 고개를 돌릴 때 이 행위 자체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뭐냐면 시선이 고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개를 돌리는데 계속해서 타겟을 벗어나는 잘못된 움직임을 반복해서 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 뇌에다가 그 성공의 경험을 계속 누적시켜줘야 되는데 오히려 실패의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렇죠. 상처가 네. 남네요. 그렇죠. PTSD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지 못한 자극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오히려 잘못된 안 하는 일만 못한 네. 운동이 돼서 네. 계속 어지러움이 해결이 안 되고 네. 계속 괴로워하시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의욕이 지나친 나머지 뭐 하루에 2시간씩 했다 3시간씩 했다 하시는 그러시는데 전전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그 자극을 전전기능의 그런 자극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전정신경이 감당할 수 없는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다 보니까 더 나빠지죠. 더 피로해지고 그렇죠. 더 나빠지고 네. 또 그렇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절한 양으로 그리고 충분한 휴식을 동반해서 그 성공의 경험이 계속 누적될 수 있도록 또 더군다나 어떻게 해서도 그것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전략을 뭐 머리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타겟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스피드를 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네. 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구성을 해서 네. 그걸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좋게 해나가야 네. 되는데 그래요. 그런 것들이 이제 환자들이 맞습니다.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게 네. 고은상 원장님의 전문 과목이기도 하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네. 전정 재활의 어떤 기본적인 네. 효과와 원리 네. 하나의 소개, 인트로덕션을 했어요. 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예. 어떤 운동 어떻게 해야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예. 우리가 이제 하는 거로 하고 오늘 기본적인 그 원리에 대해서는 예. 여기까지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하나만 좀 더 네. 말씀드려요. 전정 기능이 손상된 이후에 보상의 과정은 굳이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형성되는 과정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지럽지 않게 일상생활을 잘 하시는 분이신데 여기 와서 보호자가 나는 어지럽지 않다 그러는데 눈 감고 일자 걷기로 해보면 환자분은 막 더 못하고 그렇죠. 그런 분들은 전정기능에 손상이 됐지만 보상이 자동적으로 아주 잘 돼서 어지럽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어지러워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그 손상도 손상이지만 그 손상 이후에 보상이 안 된 거죠. 컴펜세이션이 안 됐고 예. 또 잘못된 부분도 있고 두 예. 가지 다 해결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손상이 반대편 전정을 통해서 보상이 되거나 아니면 시각이나 체감각 같은 다른 감각을 통해서 보상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실패된 경우니까 사실 여기서는 계속 이제 뭐 전정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런 보상을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체감각적인 운동 그다음에 그 시각적인 운동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전정재활 운동의 우리가 그 확장이 되는 거죠.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정확한 네. 그 처방을 내려서 운동 네. 처방을 통해서 네. 환자분들이 지나치지 않게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상을 네. 충분히 잘 받을 수 있게 네. 그래야 어지럼증이 눈을 뜨든 눈을 감든 네. 낮이든 어두운 밤이든 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그 어지러우신 분들이 전종 운동을 하는데도 우리 지난번에 움기 팀장 얘기했지만 고개를 그냥 그렇지, 계속 예. 막 옆으로 좌우로 회전해야 되는데 막 이런 식으로 회전하시는 더 분들 어지럽죠. 네.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근골격계에서 보상이 일어날 수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없게 척추의 정렬 자체가 굉장히 손상되신 분들도 맞아요. 있고.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큰 그림 안에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